구분건물 보도록 하죠. 구분건물은 이제 나오게 되면은 한동 건물을 구조상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법률상 독립된 건물로서 목적이 되는 건물을 구분건물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 구분건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또는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가 구분건물로 인정이 됩니다. 건물은 하나지만 나눠 소유하는 것들이에요. 요건의 경우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갖춘 경우에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는데, 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 구분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요. 흔히 다가구 주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건물을 다 쪼개가지고서 월세 받는 건물들, 구분은 되어 있지만 전부 다 단독주택인 거지 구분건물은 아니니까 의무성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전용부분하고 공인부분, 대지사용권 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둔산동 50번지로 가정을 하고, 둔산동 50번지 안에 5층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여기는 관례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계단이나 승강계 등이 있고, 여기 관례실이 있을 경우에 우리 집이 501호일 경우, 501호를 얘를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관례실이나 계단 이런 것들을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아파트의 건물은 크게 둘로 나눠서 전용 부분이랑 또 하나가 공용 부분이 있는데, 전용 부분은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공용 부분은 둘로 세분해서 계단 등을 부를 때 구조상 공용이라고 부르고, 관례실의 경우 규약상 공용이라고 부릅니다. 구조상은 등기할 수 없지만 규약상은 등기할 수가 있는데, 등기부 두 개인데도 뭐만 있더라? 표제부 뺏기 없는 등기 만들어진다고 배운 게 있으니까 요 하나 뺏기는 없어요. 표제부 뺏기는 여기 일단 건물의 내용인데, 건물을 크게 둘로 나눠서 전용 부분하고 또 하나 공용 부분 둘로 세분하게 됩니다. 근데 민법 공부할 때 전용 부분은, 아니 공용 부분은 전용 부분 처분에 따라가나요? 네, 따라가기 때문에 등기는 전용 부분 501호만 등기했을 때 효과는 공용 부분 다 미치는 겁니다. 따로 득실 변경 등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501호만 등기해야지 관리실 등기한다거나 계단 등기하는 건 아니니까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 일단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온 대지 사용권, 대지권이 나오는데,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은 좀 말부터 풀자고요. 이 둔산동 50번이라는 이 땅을 뭘로 이용하느냐, 이 건물 주민들이 집을 짓고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르는데, 토지 어떤 권리가 있어야 집을 짓고 살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둔산동 50번이 토지의 소유자 입장이고, 여러분이 아파트 지으려고 이 땅을 찾다가 제 땅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제 땅인데, 제 땅에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 땅에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짓기만 해봐요. 다 뽀개버릴 테니까 아주. 왜 남의 땅에 집을 줘요? 안 되지. 제가 여러분 땅에 집 지으면 좋아요? 아, 그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집 지으려고 하면 먼저 그 땅을 사야 돼요. 저에게 땅을 팔으라고 하면 제가 이 땅을 팔게 되면 여러분이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집 지을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좋은 거고, 반대로 저에게 땅을 팔아라, 팔면 좋은데 땅을 안 팔겠대요. 단 지로만 잘 주면 땅은 빌려드리겠대. 그럼 지상권 설정한다거나 전세권 설정한다거나 임차권 등기라고 해서 집 짓고 살 수도 있다 보니까, 민법 공부할 때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에 한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그럼 집을 지을 때는 땅을 사도 되고 빌려도 무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럴 경우, 그럼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혼자 가진 권리가 아니라 입주민 전원이 다 가진 권리니까 공유가 성립되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여러 명이 가진 경우는 이걸 준공유라고 부릅니다. 준공유. 공유나 준공유라는 얘기는 권리자가 혼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여러 명 중에서 나 혼자 1인이 가진 1인만의 지분일 텐데, 즉 501호 분양받으면서 내가 가진 지분, 이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지권이란 것은 1인이 가진 1인만의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대지사용권 읽어보게 되면, 대지사용권이란 구분건물 소유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용 부분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가진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르는데, 종류는 소유권도 가능하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무방하므로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에 한하지 않는다란 말이 튀어나온 것이고, 밑에 대지권이란 말은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 이건 전부 다 가진 권리는 입주민들이 공유나 준공유하는 권리 중에서 전용 부분을 소유하면서, 즉 501호 소유하면서 501호와 분리처분할 수 없는 나만의 권리, 나만의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대지권도 민법 공부할 때 어딜 따라가요? 전유부분 처분에 따라갑니다. 아파트만 등기하게 되면 효과는 공용부분하고 대지권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집에 아파트 사시는 분 집에 등기부증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건물본 등기부증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왜? 아파트 건물에만 등기하면 효과 토지까지 미쳐버리니까. 근데 단독주택 사시는 분은 집에 등기부증이 두 개가 있어요. 토지 하나 건물 하나 따로따로. 근데 아파트는 하나만 등기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디만 등기하면? 건물만 등기하면 효과는 토지까지 미쳐버리기 때문에 등기부증 하나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럼 미치게 하기 위해서 밑에 건물 등기부 간소화에 특식해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 금지다. 떼팔아먹지 못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나와있죠? 그 세금 외우셔야 돼요. 한동 건물 표제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재하게 되고 구분 건물 표제부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게 될 것이며 토지 등기용지 갑분할구의 권리자면 기타 사항 내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실행을 해라 나와있는데 이걸 풀어야 됩니다.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지금 501호의 경우에 넉장이 구성이 돼요. 아파트는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고 갑구하고 월구 총 넉장을 아파트 1등기로 봅니다. 그럼 101동이 하나는 내용 나올 것이고 501호 소유자 이외로 나오는 게 등기 구성이고 501호 건물 등기부고 그다음 둔산동 50번지 토지도 등기부가 석장이 있습니다. 이건 토지 등기부예요. 각각 있을 경우에 한번 채워놓어보자고 여기다가 한동 건물 표제부 기재할 사항은 건물의 소재, 건물의 지번,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적어줄 것이고 일단 채워놓게 되면 아니 쓰지 마세요.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냥 나중에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시면 돼.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지 그럼 딱 보면 알아요. 나중에 아 이게 이거다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이건 들어서 하는 것보다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이제 저 건물의 소재 어디 있어요? 둔산동. 둔산동 나올 것이다. 지번은 50번지 건물 내역란에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종류는 5층 이상이니까 아파트 면적은 1층부터 해서 5층까지 면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물이 있다요 지금. 우리 께 나왔는데 전체가 다 나왔나요? 전체가 다 나왔죠? 전체 5층 건물 중에 우리 지분 전유부분 표지부는 소재가 어떻게 돼요? 둔산동 50번지죠? 똑같은 건 두 번 안 적어요. 여기다 이 501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 종류는 아파트 똑같은 건 안 적습니다. 그럼 이 전체 건물 중에서 85만큼만은 내 거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 전체 5층 건물 중에서 85는 A가 주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유부분 표제부의 경우는 소재와 지번과 종류는 안 적어요. 위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구조하고 면적만 기재가 들어갑니다. 거기 등기부는 나와 있나요? 내역란에? 아유 연세가 좀 많으신가 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건물 내역 기재했고 그러면 이 A는 500으로 분양받을 당시에 토지 지분이 있겠죠. 지분을 확인하게 한 것이 대지권 등기예요. 그 한동 표지부 물적을 해요. 아까 줄쳐놓은 것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표지부 여기 밑에 보면 따라 붙습니다. 여기 따라 붙는 것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것을 기재하는 것이 기재사유고 전유부분 표제부의 경우는 대지권의 표시가 등기하는 것이 등기 이제 하는 장소인데 한동 표제부는 뭘 기재했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은 대지권의 표시인데 자 이제 말을 풀자고요. 자, 이 건물 주민들이 여기 보세요. 말을 풀면 되니까 전체 주민들이 가진 지분이 있죠. 세 글자로 대지권. 그럼 이 전체 주민들이 대지권 지분으로 가지게 된 땅이 어떤 땅, 그 땅을 알려주라가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표시예요. 그럼 어떤 땅을 지분으로 갖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소재는 지번하고 지목 면적에 따라 붙는데 소재는 훈산동 지번은 50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천이라고 나오게 되면 아 천정부터 땅을 지금 이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앞에다 번호를 1절 붙여줍니다. 1절 얘를 1년 번호라고 불러요. 적어주고 소재와 지번이 있고
지목을 면적이고 등기한 연월일 따라 붙게 됩니다. 요게 그래서 밑에 보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기재할 사항은 네 가지 있죠. 뭐가 나왔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예? 토지의 소재와 집안 나왔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지목과 면적이 있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일련번호 있고, 등기연호를 있고 나왔어요. 이거 기재할 사유. 그럼 이 천정원부터 땅을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 중에 내가 가진 지분이 있겠네요. 세 글자로 대지권을 알려주라가 대지권의 표시란 거예요. 여기 따라 본 대지권의 종류하고 비율이 나옵니다. 종류는 자, 이 땅을 샀느냐 빌렸느냐예요. 아까 이쪽에서 땅을 집 지을 때 땅을 살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었죠. 샀냐 빌렸냐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권리가. 그럼 내가 땅을 샀을 경우는 여기 소유권 찍히는 겁니다. 종류에 소유권 찍히는데 여러분도 아파트 분양받을 때 대부분 땅 샀죠. 그럼 소유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에 소유권이 있느냐. 여기 보세요. 이제 어떤 땅에 소유권이 있대요. 둔산동 50번지 이 땅에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똑같이 적어줄까요. 여기다가 안 적으니까 1을 따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1번 그 1년 번호를 따오려고 번호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과거 24명가 나오기를 대지권의 표시 기재할 때 여기 보세요. 대지권의 표시 기재할 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1년 번호로 가름한다. 이렇게 나온 게 그 뜻이에요. 그럼 1번 땅은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전체가 내 거예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분이 비율이에요. 면적이 얼마? 천 중에 실은 60만이더라. 그럼 내 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전체 건물 주민들이 지분으로 가지게 된 땅이 어떤 겁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 전체 나온 것 중에서 내가 가진 지분은 전부 60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 아파트 건물 등기면 이렇게 건물에 관한 내역 등기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대지권을 같이 등기했습니다. 같이 등기한 이유는 두 개는 분리처분하고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등기는 건물만 등기하면 효과 토지까지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건물 등기 500일호에 A가 등기되어 있죠? 이 A는 건물만 소유자가 아니라 이 대지권 같이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같이 묶어놓다 보니 집을 사시면 아파트는 등기별 중 하나밖에 안 주는데 그 하나는 토지까지 미쳐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럼 건물 등기 부상에서 같이 묶어놔 버렸나요? 두 개를? 묶어놨는데 문제는 토지들이 등기부 따로 있는데 이 토지도 팔아먹을 수 없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리처분 안 되니까 토지도 그럼 묶어놔야 돼요. 이 땅은 아파트 대지죠. 그 뜻을 적어주는 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예요. 그러면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여기 샀죠? 그리고 소유권이네. 토지 소유권으로 쏙 들어와서 갑구로.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은 을구로 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사서 집을 지은 경우는 토지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설정하고 지상권 등이 있겠네요. 이런 걸로 혼자 가진 권리 대지권. 이들 권리는 공동의 같이 가진 권리고 대지권 사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권리는 혼자 가진 권리가 아니라 지분을 가진 권리입니다. 지분은 다른 말로 대지권입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하는 것이 기재사유예요. 이렇게 등기 딱 끝나는 순간 아파트 건물과 토지는 분리처분이 금지가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기 아파트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등기했어요? 표제부죠. 표제부에 등기했지만 아파트 토지 등기부는 여긴 대지권이라는 뜻은 갚고 을구 등기하게 되어 있어요. 땅을 산 경우는 갚고 빌린 경우는 을구로 들어가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이 등기는 처음에 20회, 21회, 24회 세 번을 냈는데 기출문제에서 최근에 어떻게 나오느냐 보자고요. 자, 아파트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등기를 끝내게 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틀렸죠? 이거 표제부 등기 아니라 갚고나 얼굴을 갈 등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세 번 나온 거예요.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건물 등기부잖아요. 예, 네, 그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고 아파트 건물 등기부잖아요. 그거 몇 동 몇 호. 아파트 대지 토지 등기부 또 있다고요. 분명히 토지라고 설명드리고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는 여기다 표제부 등기했죠. 여기 토지 등기부는 갑분 얼굴다 보면 틀려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세 번 냈어요 이거 가지고서.
이거 외워야 돼. 한동 표제부 물기재하시고 한동 표제부 기재할사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여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여기 끝나게 되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토지등기부 갑분할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더라. 오케이? 요 세 개가 등기에 딱 떨어지게 되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이나 뜻 요 세 개 등기가 딱 끝난 이후부터는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어떤 경우에도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 분리처분 금지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곧 밑에 대지권 등기 실행한 후에 효력해서 보니까 맨 밑에 1번 분리처분 등기에 금지 나와있죠. 그럼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는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시키거나 분리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찾았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번서부터 한번 읽어보실 부분이고 이제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의 경우에 금지하는 거 허용하는 거 나와있죠. 그거를 다 풀어야 돼요.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지상권 대지권은 못 풀어요. 소유권까지 보세요. 지상권을 풀려고 머리 쥐나서 못 따라오니까 소유권만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이 말 가지고 다 풀면 돼요. 자 무엇이 금지래요? 대지권 등기된부터는 분리처분 금지죠. 그럼 말 그대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는데 그 이 아파트 누가 소유자예요? 지금 A가 소유자죠. A가 소유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은 지금 아파트 건물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도 소유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건물 토지 이 소유권을 어떻게 할 수 없대요?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는 소유권의 기능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기능이 있고 수익하는 기능이 있고 처분하는 기능이 있더라. 오케이? 이 중에서 대지권 등기된 이후부터는 무엇이 금지래요? 분리 처분 금지죠. 그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요. 그럼 분리 사용 수익 금지란 말 나왔어요? 아니 다시 분리 처분 금지만 나와야지 분리 사용 수익 금지란 말은 안 나왔잖아요. 그럼 분리해서 사용 수익 할 수는 이따가 돼야죠. 이 말을 풀고 가는 거예요. 그럼 토지 건물 분리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느냐? 토지만 사용 수익 하는 권리는 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 지역권 전세권 여기를 용익물권이라고 부르고 플러스 임차권 설정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사용수익하는 거니까. 건물만 사용수익하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은 빠지고 전세권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가능할까? 분리처분금지 사용수익금지란 말 안 나왔어. 이거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대지권 등기부터 거꾸로 이해하시면 돼요. 처분금지라는 사용수익할 수 있더라. 그럼 사용수익만 가능하다. 해요. 그럼 사용수익이 아니면 안 된다요. 그럼 토지만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없다가 되겠네요.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만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저당권 사용수익하는 권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안 된다요. 토지만 건물만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수 있을까? 가등기 사용수익하는 권리예요? 아니면 안 된다요. 토지만 건물만 압류할 수 있을까? 가압류할 수 있을까? 다 안 되는 겁니다. 왜?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말을 거꾸로 풀면 돼요. 무엇이 금지래요? 대지권 등기된 후부터 분리처분 금지죠. 그럼 분리해서 사용수익할 수는 있고 사용수익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를 뽑아내는 겁니다. 오케이? 언제부터? 대지권 등기된 후부터. 이 등기된 후부터. 그럼 이 등기되기 전에 있던 권리는 아무 영향을 받지는 아니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에서 소유권의 대지권의 경우에 허용하는 거 미리 보자고요. 허용하는 거의 경우는 토지나 건물만에 관한 용익물권 설정 등기와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다요. 왜? 사용수익하는 권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되기 전에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 신청 등기와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도 요것도 가능하다요. 왜? 전에 들어온 거니까 선순위니까.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되기 전에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하여 격려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도 이것도 가능하다요. 가등기 언제 들어왔기 때문에 전에 들어.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안 보셔도 되고요. 결론적으로 뭐만 가능한 모습이 나와요? 대지권 등기는 후부터는 사용수익만. 거꾸로 위로 올라가서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해요? 사용수익 아니죠? 안 된다.
토지 건물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도 안 되고요. 토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가등기, 가압류, 압류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외울 게 아니라 이걸 푸셔야 돼요. 언제부터 분리처분 금지래요? 대주권 등기는 후부터 분리처분 금지다. 그럼 저는 영향받지 않고 분리처분 금지라는 얘기는 처분이 금지지만 사용수익 할 수는 있다. 그럼 사용수익만 가능할 뿐 사용수익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풀고 들어오시면 거기 풀려요. 그걸 외우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 말 가지고 얼마큼 잘 푸느냐가 할 수 있다를 같이 잡아내는 거예요. 여긴 이렇게 좀 봐놓고 넘어갈 부분이고 지상권의 대지권인 경우는 여기는 지금 못 나갑니다. 나갔다가는 머리 쥐나니까 문제 풀을 때 잡아드릴 테니까 여기는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넘어가시면 문제가 또 세 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구분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당연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분 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한다. 등기할 의무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학원 말고 소유자 재량상이다 보니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다 단독주택인 거지 구분 건물이 아니니까 틀린 말이 되고요. 세 번째 구조상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권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구조상 공용 부분 계단 같은 걸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이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맞고 네 번째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 부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아까 아파트 관리실을 A라는 데 팔아버린 경우 기억나세요? A가 직접 자기 명의로 갑골을 개설한다면 보존 등기할 수 있다고 설명드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하여는 표시하는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아파트 표제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 보니까 동시에 신청하고 대유로까지 신청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의무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2번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구분 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한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 구분 건물에 관한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맞았어요? 그러면 등기 몇 장밖에 안 돼요, 이거는? 세 장밖에 안 되잖아요. 몇 장이 돼야 되는데? 네 장이 돼. 이거 하나 빠져 있잖아요, 지금.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한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전여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 넉 장이 되는 한 장 빠져 있잖아요.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1번 못 찍어내면 뒤에도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번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의 설정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신청 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언제 들어왔대? 대지권 등기 되기 저는 영향받지 않으니까 상관없고요. 세 번째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 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여기 토지만의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맞고 토지만 저당권 건물만 저당권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구분 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5번이 규약상 공유 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를 두지 않고 표제에만 둔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집합 건물의 전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면 구조상 공용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라가니까 501호만 등기하면 효과는 공용까지 미치니까 맞는 말이 되고 두 번째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 매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 1층 쇼핑센터 가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상가로 나눠진 게 아니라 지금 평면 매장에다가 쇼케이스로 장사하지 않나요? 그거 다 도면 분할 다 돼 있는 거예요. 도면상으로. 그래서 그 하나 가끔 가도 코노 상가 분양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아니 1층 쇼핑센터 가니까 백화점 1층 매장은 상가 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평한 초평형 매장에다가 유리상점 몇 개도 장사하죠. 다녀보죠. 개인 상가들에 이거는 전체 통이 다 한 사람 게 아니라 다 분할되어 있는 거예요.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분할 다 해가지고서 세놓은 겁니다, 다 그거. 그러니까 반드시 벽이 있어야 구분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합 건물의 등기 기록에서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등기해야 한다. 맞았나요? 요거죠, 요거. 구분 건물 등기부 대지권 등기가 끝나게 되면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이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5번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 건물로서 등기해야 한다. 틀렸네요. 의무성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관하고 누구 마음이에요? 소유자 재량사항이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답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위에 1번 문제, 2번하고 다 똑같지 않나요? 그래, 3번 나와서 답이. 등기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가 등기법이고, 이제 지적법이 나가는, 지적법의 경우는 이제 토지에 등록해서, 여긴 앞엔 쉬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필지 단위로 하여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차리셨어요? 그럼 최초 등록할 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초로 조사 등록하는 것이 권한입니다. 그럼 최초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등록하는 것이 요게 방법이 될 것이며,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그 다음에 등록한 이후에 지적공부 등록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이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통해 결정할 수도 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고자 할 때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계획을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가 될 것이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두 번째는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할 것이며, 조사한 내용을 적어야 하니까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이 토지 이동 조사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만들어질 것이며, 마지막에 다섯 번째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여기 일련의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교기도 여기까지 여섯 문제 나왔어요. 기출 문제가 참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아주 기본 입문 과정입니다. 문제 보게 되면 1번이 토지의 조사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도로목 및 건물본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청받은 소관청이죠. 등록한 이후부터 소관청입니다.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둬야 한다. 맞고. 네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 사유로 지번의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맞고요. 중립번호를 결번이라고 부릅니다. 맞고. 5번이 지상의 토지의 지상경계는 쪽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2번의 답이고, 2번은 공간용부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과로에 들어갈 사항으로 오른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 기업권은 누가 돼야 되고? 국장,
니넴버는 모든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럼 디귿번의 경우는 토지 이동. 1번이 지적 소관청.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지와 양입지에서 필지란 것은 하나의 필지 대견 조건 6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일단 하나의 필지 대견 조건은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돼요. 두 번째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용도가 동일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지반도 연속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다섯 번째 경우는 축처위 같아야 될 것이며, 여섯 번째 경우는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반 연속할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가 등기여부 동일할 것.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필지로 인정을 해주는데, 등기여부 동일하는 얘기는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돼 있지 않아야 한다. 돼 있어야 한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돼 있으면 돼 있는 것도 하나의 필지이고 미등기도 하나의 필지로 보는데, 등기된 땅과 미등기 땅을 같이 일필지로 볼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주의하시고. 지목이 다르면 일필지로 볼 수 있나요? 지목이 틀리면 일필지로 볼 수 없죠. 네, 그럼 하지만 일필지로 보기 맞는 것이 바로 양입지예요. 양입지라는 것은 주된 토지에 편입이 되는 조그만 종된 땅을 양입지라고 부르는데, 아파트 안에 존재하는 도로 건물이 서 있다 가정을 하고, 이 단지 안에 도로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여기 지목은 다 대가 될 것이고, 여기 지목은 도로일 경우에, 지적설 때 보게 되면 도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대로 편입시켜버렸어요. 그럼 아파트 안에 도로는 도로로 한번 뭘로 보겠다. 대로 보는 이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양입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입지. 그럼 이 조그만 땅 합쳐지게 할 조건의 경우는, 이 조그만 땅의 경우는 요건이 일단, 주된 토지에 편익을 제공한 토지에 대해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서 도로나 국어등기부지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 일단 조그만 땅은 필히 주된 토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된 토지에 접속돼 있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용도가 동일한 토지일 것, 다른 토지일 것, 용도 다른 땅이란 말이 나올 때 양입지가 되는 거예요. 대와 도로 지목 다르죠? 다 대일 경우는 양입지란 말이 애초에 안 나와 일필지니까. 용도가 다른 땅이 있을 경우에 합쳐서 같이 일필지로 인정을 해주겠다. 요게 요건입니다. 하지만 다만 이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다음은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제한 사유가 세 가지가 빠지는데, 전부 종된 땅만 제한을 해요. 조그만 땅이 세 가지를 피해 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종된 땅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가다 보니까 지목 세 개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뭐뭐뭐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요 세 개 안에 있는 대는 대로 분류하고 양립을 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부른 게 있었고, 두 번째 경우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양립시킬 수는 없고, 세 번째 독립적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도 양립시킬 수는 없다. 330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100평이죠? 100평까지 양립을 시키는, 100평이 넘어서는 양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00평이 얼마나 나와요, 면적이? 100평이 얼마나 나왔어요, 숫자로? 33? 그거 설명드리려고, 헷갈릴까봐. 여기 330 나왔죠? 그럼 100평의 기준이 330, 331 나오는 경우 있어요. 옛날에 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해드릴까? 공짜로? 자, 330331의 기준은 국법이냐 지방세법이냐예요. 모든 법은 330이 기준이고 지방세법만 331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법은 얼마가 기본이라고요? 330. 그럼 지적법도 330, 건축법도 330, 다 33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세법에서만 331로 가는 겁니다. 그럼 취득세 배울 때 고급주택 배우지 않았어요? 5배 중과세 하는 거? 그거 배울 때
331, 662, 245, 67 정도 수영장 거치면은 5배 중과세 한다. 이렇게 안 배웠나? 배웠죠? 그때 331, 662가 지방세법이니까 331, 662가 되는 거예요. 또, 재산세는 지방세, 국세. 재산세. 지방세죠? 재산세 배울 때 소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세 가지 분류 기준이 있죠. 네 가지가 있잖아요. 방법은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인데 분리과세가 저율 분리과세와 고율이 있잖아요. 그치? 맞죠? 그럼 이제 그 땅값이 비싼 땅은 세금 많이 내 조금 내요? 많이 내니까 대란 땅은 비싸니까 종합합산과세. 전답과서는 가격이 싸요 비싸요? 싸니까 저율 분리과세. 오케이?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어리버리하니까 별도합산과세란 말을 따라 붙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큰 틀은 잡는 거예요. 근데 대란 이게 더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공시법 강의하려면 원가법 짬뽕 다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저한테 물으면 원가법으로 해결을 돼요. 해결을 자신이 있어. 자, 어쨌든 간에 그럴 경우에 그 도시지역 내에서 대란통후 토지는 원칙이 종합상가세 원칙이죠. 마찬가지로 다. 근데 도시지역 내에서는 662제곱미터까지는 종합상가세 하되 그 면적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 분리과세로 때려버리겠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 세법 포기했구나. 일정한 면적까지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데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경우는 더 가진 자 아니에요. 그만큼 세금을 더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게 고율 분리과세예요. 우리나라 세금은 다 어떻게 부과해요? 다 누진제가 되는 거예요. 누진제를 안 쓰게 되면은 있는 사람은 세금 많이 안 내요. 없는 사람만 내게 돼 있어. 학교는 이런 들어가게 되면. 아닌가? 맞죠? 있는 사람은 세금 죽어도 안 내요. 없는 사람만 내게 돼 있어요. 공급 곡선이 비탄력이면 세금 누가 내요? 학교를 말해도 공급 곡선이 비탄력 조세에 정가해서 비탄력일 경우는 공급자가 부담해준다. 그렇죠? 네, 수요 곡선이 이거 뭐 따져보면 되겠네. 공급 곡선이 비탄력이면은 공급자가 내고, 그럼 반대로 탄력적이면은 수요자가 내겠죠? 반대 개념이니까.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새로 지은 집 재고주택 어떤 거입니까?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신규주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규주택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재고주택 있는 집도 널려 있잖아요. 이건 재고주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널려 탄력적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주택은 돈 많은 사람이 사요? 없는 사람이 사요? 많은 사람이 살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집 사니까 세금 누가 내주고? 공급자가 내고. 재고주택은 없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수요자가 내라. 이런대로 가게 되면 세금은 역진세가 돼버려요. 역진세라는 역정되는 상황. 없는 사람은 안 내고 있는 사람, 아니 없는 사람 많이 있는 사람 안 내고 이런 현상 나와버리니까 안 되겠다. 재산, 이 부동산 세제만큼만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초과 누진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정 부분까지 같이 가지고 돼 넘어서는 만큼은 고율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 누진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기요금. 가정집 3kW까지는 똑같이 가지만 잘 사는 집은 에어컨 틀고 이것저것 많이 틀 거 아니에요. 가진 자폐도 많고 전기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넘어서는 순간 폭탄 나오잖아. 아닌가? 근데 많이 쓰는 사람 많이 내라요. 어쩔 수 없으니. 그래서 세금 체제가 바뀐 거예요. 일정 부분까지 같이 가주지만 넘어서는 만큼만은 폭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고율 분리과세라는 말을 따라붙은 건데 도시지역은 662까지예요. 군지역은 993까지고 이렇게 정해지는데 그때 662, 993이라는 얘기는 100평이 331로 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면적이 따라 나온 거니까 나중에 국법은 얼마로 가시고 330 지방세법만 331로 갑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어떤 법에 따라 얼마인지 감 잡을 겁니다. 밑에 문제 보자고요.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일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물어봤습니다. 1번이 박스 안에 지방부여지역 안에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라고 나와있고 주된 용도 과수원 토지가 주된 종된 용도 유지 토지를 둘러싸고 있음. 이건 양립시 문제인데 1번이 과수원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450제곱미터의 경우는 450이라는 어디에 걸린 거예요 지금? 여기 걸린 거죠? 330 초과했네요. 양립할 수 없다. 두 번째 경우는
과소 면적이 4,000이고 유지 면적이 331이네요. 그럼 331도 330 초과했죠?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는 얘기예요. 330인지 331인지 헷갈리니까 국번 얼마라도 외우시고 330 지방세법만 331로 기억하면 안 헷갈릴 겁니다. 세 번째가 3,000에 유지가 301이래요. 301은 10% 초과했죠? 이걸 양립시킬 수 없는 것이고 4번의 경우 2,000에 220, 10% 초과했네요. 여기도 걸린 것이고 5번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 안에 100제곱미터 10% 딱 걸렸죠. 그럼 10%까지 양립시킬 수 있으니까 답이 5번이 된 것이고 1, 2, 3, 4번 양립이 안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나오게 되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로 이런 사정 가지고 양립시킬 수 있느냐 모르니 이거 적용시킬지 안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넣는 거 응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어 보자고요. 집원의 경우는 밑에 집원의 정의하고 표기와 구성 나오는데 집원은 여기 뭐 대부분 다 외웠을 거예요. 이제는 집원이라는 것은 생긴 형태로 가게 되면 지적 소관층의 집원을 부여하는 것이 방법인데 부여하는 기본은 북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으로 가는 것이 진행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한대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부여하는데 생긴 형태의 경우는 10번 지번도 있고 30번도 있고 10의 1번 또는 30의 1번에서 네 가지 모양새가 갖춰집니다. 10번 30번에서 이렇게 나온 지번을 본번만 된 지번이라고 부르고 밑에 지번은 앞에 번호가 본번이고 뒤에 번호 부번이에요. 그럼 지번은 본번이란 번호와 부번이 만나서 지번 구성할 수도 있고 지번이 본번 부여할 때는 요 지번 10과 15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지번은 아랍에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로 지번에서 상글 산자 쓰는 경우가 있더라. 산자 쓰는 경우는 이 토지가 임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에서 산자가 붙는 겁니다. 그럼 토지 대장은 뭐가 붙을까? 말은 안 나왔지만 토지 대장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는 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아랍의 숫자이냐 산자를 주느냐 구별 세력은 대장 따라 세분하는 겁니다. 토지 대장에 등록한 토지는 숫자로 임야 대장은 산자가 붙을 때 주의하시고 집원은 이제 표기할 당시에 본본과 부본 사이의 연결은 작대기 표시로서 연결하게 되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 것이 표기하고 있는 방법이 되므로 표시는 뭘로 한다고요? 표시는 작대기. 작대기. 읽을 때는 의. 왜냐 과거의 기출문제가 본번 부번 구성할 때 작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근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네? 맞았어요? 이제 시험 좀 가져와 봐요. 자, 자. 그럼 이제 이건 뭐 하는 것이고? 얘는 읽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나도 기출 문제다 보니까. 예? 네? 틀리잖아요. 얘는 표시하고 읽는 거니까. 표시는 이렇게 읽, 표시했지만 읽을 때는 짝대기를 표시하고 읽을 때 을을 읽으란 얘기.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표시는 뭘로 해라? 의가 아니라 작대기. 읽을 때는 의. 그래서 나눠드린 거 헷갈리지 말라고.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 출제한 기출문제다 보니까 구별 좀 하시고요. 여긴 잘 내요. 여기 지문상 잘 나오게 돼. 이거는 내는 부분이고 그 밑에 나오는 뭐 단위에 따른 분류 기본 진행 이건 안 보셔도 돼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내는 부분은 지번의 부여 기준에서 4번 거기는 외우셔야 됩니다. 지번은 누가 부여할까? 지적 소관측이 부여합니다. 부여하는데 방향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가는데 이제 각종 토지동이 있을 때 어떻게 부여합니까? 거긴 대부분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가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는 등록 전환이 있는 경우 원칙은 이런 대상 토지가 있게 되면 대상 토지하고 인접한 토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럼 원칙이 뭐라고요? 인접지 본번에 부번이더라. 예외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지번을 부여 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이 세 가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대상토지는 대상토지 제일 마지막 최종 지번토지와
인접한 경우는 그 다음 집어줄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먼 거리여서 멀리 떨어져서 부분이 불합리한 경우에 부분만 줄 수도 있으며, 마지막은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에도 본법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예외규정이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분할. 분할이 있게 되면 분할의 원칙은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분할되기 전지번을 그대로 줍니다. 하나는 분할 전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되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차려졌어요. 여기는 그래서 예외규정이 따라보는 것이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여긴 외우시라 그랬죠? 이거를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외워놔야 답이 떨어집니다. 예외규정은 이제 분할하는 필지상에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이 땅에다가 분할되기 전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 여기는 하여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분할할 때 주거와 사무실에 있는 땅이 있게 되면 이 건축물의 땅에는 옛날 좀 먼저 부여하는 거예요. 우선 방향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 여기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규정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 합병하는 경우인데, 합병하는 경우도 원칙은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쓰는 것이 원칙인데, 선순위의 개념은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역까지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지번을 쓰는 것이 방법이고, 예외규정은 합병하는 필지사항에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이때 이 토지의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한 때에는 이때는 이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 하여야 한다 해서 여기도 의무적인 바뀌는데 차이점이 나오죠. 분할하는 경우는 신청했어요? 그냥 부여해줬어요? 그냥 부여해서 신청 안 해도. 합병하는 경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단서 달라붙어 있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합병하는 경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달라고 신청했을 때 그 지분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 하여야 한다로 바뀌니까 이 두 개 세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인데,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은 지분 어떻게 부여하느냐. 원칙은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장 안에 지번 중, 즉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만 쓴대요? 본번만 사용을 하더라. 근데 단 본번도 다 쓰는 게 아니라 본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본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못 쓰는 본번이 일단 사업 시행지역 안 하고 사업 시행지역 밖에 동일한 본번이 있는 경우 이 지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사업 시행지역 경계에 걸친 지번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뺀 본번으로 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번이 부족하게 돼서 예외규정이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이 많은 지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사업을 하면 지번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강의실이 10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환지 방식으로 해서 땅을 돌려드리겠대요. 그 10명이 환지를 받으려면 땅 몇 필지가 만들어져 환지가 될까? 최소한 10명 환지를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럼 최소 몇 필지가 만들어져 환지가 될까요? 11가 돼야 돼. 최소한. 왜? 비용 목적의 땅이 나와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10명일 경우 최소한 11필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10개지만 다 쓰더라도 지번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단 말이 이 뜻이에요. 종전 지번 숫자가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새로 적용의 숫자 11개 이상 나왔네요. 그럼 지번이 부족했을 때 메꾸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해서 둘 중에 하나를 메꾸라고 되는 겁니다. 하나는 블록 단위로 한 해 본번을 부여한 후에 세 분의 부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만으로도 부여
할 수 있다. 재량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요게 예비 규정이며, 그 다음에 또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이제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개가 따라 보는데, 맨 마지막에 준용한다는 얘기는 똑같이 가는 경우입니다. 이건 세 개 외우셔야 돼요.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구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 지적 확정 식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해서 이 부분이 시험 세 번 나온 부분이니까 이거 세 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지적 확정 식량 지역 지번 부여를 어떻게 부여합니까?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공사 준공 전일 경우, 공사 준공 전도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뭘 따라 부여하느냐?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이때는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의거해서 지번은 미리 부여할 수가 있다. 이것도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번은 꼭 내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한 문제를 줘요. 지번은 여기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암기. 단순 암기다 보니까 나중에 7월달 문제 풀다 보면 열심히 떠들다 보면 외우실 거예요. 아마 지금 들은 내용 7월달 문제 풀이 들어가면 한 번 더 들으면 바로 외워질 겁니다. 아마 바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힘내서 보실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까지 지번에 관한 내용이고요. 문제를 보자고요. 문제 보게 되면 지번 문제가 1번 지적공고에 등록하는 지번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았고, 두번째 지번은 아랍사로만 표기해야 하며 모든 이마대장 및 이마대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 한다. 맞았어요? 만자 들어갔죠? 이게 맞다고 체크했어요. 기출 문제에서 만자가 들어갔어요.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맞는 말로 출제했다는 얘기예요. 만자가 들어가 있지만, 만자가 들어가도 틀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맞는 말로 출제했다고요. 지금 이게 기출 문제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낸 게 아니라 기출 문제 실어놓은 거입니다. 문제다. 세 번째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고요. 예비 규정이 되겠죠.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 시 제출한 지번별 조서에 의해 한다. 지분별 조서가 아니라 사업 계획도에 따라가므로 5번은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2번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거꾸로 되어 있죠.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두 번째, 지번은 아랍자로 표기하되 이마대장 및 이마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임자가 아니라 산자가 붙어야 될 것이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작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 틀렸네요. 표시는 작대기로 하되 읽을 때는 의로 읽는다. 다음에 4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맞았나요? 맞았어요? 맞잖아요. 하나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주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줘라. 그래서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라고. 맞죠? 네, 4번이 맞는 말이고, 5번은 합병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후순위 지번이 아니라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어서 맞는 말은 4번 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20번의 경계, 여기도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가도록 하죠.